르노 삼성이 8월 총 7,570대의 판매를 기록했다. 사진 르노 삼성. 르노 삼성 자동차가 8월 내수 시장에서 6,104대, 수출 1,466대로 총 7,570대를 판매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월 총 판매량이 41.7% 줄었다. 내수 판매는 21.5억고 수출은 니산 로그의 공백에 71.9% 감했다.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QM6가 르노 삼성의 내수와 수출을 이끈 게 그나마 위안이다. QM6는 내수 시장에서 3,317대 팔리며 내수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다. QM6 판매량의 60.2% 모델이었다. 지난 7월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인 중형 세단 더 뉴 SM6는 562대가 판매됐고, 소형 SUV XM3는 1717대 팔렸다. XM3 20대 트위지 136대가 뒤를 이었다. 10대가 QM6 현지명 르노 꼴레오스여 지난달 3750대를 차지했던 니산 로그 물량이 사라졌지만 이를 대체할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 절벽이 이어졌다. 르노 삼성은 더 뉴 SM6의 본격적인 물량 공급이 8월 하순부터 시작됐고, 국내 시장에 새로 선보인 전기차 조회 출고도 이달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L 한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 한경.com